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건데 이분한테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주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여자분입니다. 여자? 네. 이 사람은 운을? 네. 신축년. 아우, 이분한테는 뚜렷한 십자가 가보입니다. 이 집안에, 네. 종교자가 있든, 네. 이 사람이 뭐 모태신앙이든, 네. 십자가니까 뭐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겠죠? 그래서 이 집안이 뿌리도요, 그런 쪽이라 굉장한 십자가가 보여요. 뭔가, 나름대로 뭐 봉사가 됐든 뭔가 됐든 뭔가 많이 나누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. 네. 도화도 많아요. 도화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 막 이쁘게 입고 그런 거 좋아할 거예요. 시장하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. 좀 공부지를 길게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이분 신축입이니까 작년 재작년 병액이 들어왔어요. 병액이 들어왔어요. 신축년 이민년,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, 응? 네. 병액이 들어왔거든요. 이분 병액이 들어와갖고 뭔가 내가 이름 있는 병이다. 네. 내 몸에 흉을 대든지, 칼을 대든지, 응? 이래갖고 작년에는 세상 없어도 내가 뭔가 훈장을 하나 달면서 명 때문에. 그런데 그게 죽고 살거나 이러는 정도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네, 제가 볼 땐. 이 병액이, 이 병액으로 인해서 내가 뭐, 명질이 끊어진다든지, 죽고 산다든지, 그런 건 아닌데, 재작년부터 병액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도 내 몸에 뭔가 훈장, 그러니까 숨터를 남기든, 그랬어야 되고,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, 이분은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. 이분은 정확하게 2022년도에,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. 아, 그 수술했어요? 네. 다행인 거예요. 만약에 이분이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면 지금 이분은 빨리 병원 가야 되거든. 큰일이 있을 수 있는 운이라. 한이 많다. 가슴이 한이 많아. 이 사람은 내가 유방암이 작년에 수술했다 그랬죠. 네. 그래도 수술을 했어도 나름대로 뭐 지금 아프다고 누워만 있거나 집에서 은근 뭐 직거 생활하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.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야 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. 그런데 남편의 덕은 없어요. 네. 남편의 덕은 없어요. 자손의 덕은 있을지 몰라도 남편의 덕은 없다. 부부가 같이 산다 해도 너 따로 나 따로 살아야 되고요. 끌려가는 삶을 살았구나. 내 삶이 주관이 돼서 살지 못했다 그래, 할머니가.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기구하고 불쌍하다. 그래도 그 와중에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살았다.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. 가슴에 응어리도 많고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일부종사를 하고 있다면 거의 너 따로 나 따로 살든지 아니면 내 남자를 남한테 뺏기든지 남의 자식을 보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첩에 첩을 봐서 남의 자식을 보든지 이래야 되는 형국이거든. 근데 올해 이 집안에 상문이 들어요. 상문이 들어요. 네. 6월부터 상문이 들거든요. 6월. 네. 네. 6월부터 상문이 듭니다. 곡성수가 들어왔어요. 제가 볼 땐 사지가 떠 있는 거 보니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? 네. 상문이 들어요. 이거 이분은 아니시죠? 아니, 이분은 아니고 집안의 상문이에요. 네네. 집안 상문. 나비가 안고 사지가 떴으니까 상문이 들어요.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. 이분은 이제 이 유방암이 이렇게 잘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시고 하는데 괜찮으신 거죠? 네, 제가 볼 땐 그래요. 네. 만약에 작년까지 발병을 안 몰랐다면
오래 알게 되면 힘들어지는데요. 재작년부터 이게 병액이 들어온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조금 다행히 초기이지 않았을까?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완전히 완치됐다는 아니지만 또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. 몇 년을 지켜봐야 되지만.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자기 건강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. 여자래도 똑똑합니다. 네. 야무딱져요. 살림도 잘할 거예요. 아마 뭔가 막 야무딱지게 하는 거 좋아하고요. 손재주도 좋아요. 뭐 그림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런 꽃이 됐든 그냥 척척척. 그래서 제 손재주도 많고. 네. 이분은요. 엄청난 살림꾼으로도 알려져 있지만. 살림꾼으로 알려져 있죠. 네. 야무지다고 하셨잖아요. 뭐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고. 손재주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굉장히 불우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누구지? 서정희 씨예요. 서정희? 네. 서세원 씨. 와이프. 네. 와이프, 전 와이프. 맞아요. 지금 무슨 일 있어요? 창문이 들었다고 하셨는데. 바로 서정희 씨가 어떻게 잘못됐어? 아니요. 서세원 씨가. 누구? 서세원 씨. 서세원 씨? 사망하셨습니다. 서세원 씨가? 네. 왜? 그냥 이제 일단은 알려진 방은 심정지예요. 캄보디아에 가서 살았어요, 그 사람이? 네네. 오, 진짜? 거기서 이제 그 교회 목회자로. 목사 됐다 소리는 들었어요. 맞아. 근데 캄보디아에서 살았어요?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? 네. 작년에 결혼을 재혼하시고, 딸도 낳으셨어요. 아, 딸 낳았어? 재혼하고 딸 낳았어? 그럼 애기겠니, 딸이? 네. 근데 원래 지병이 있으셨대요, 당뇨. 근데 이제 링거를 맞다가,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. 어머. 그래서 지금 사망한 걸로 이미 밝혀졌고, 서정희 씨는 안 좋았잖아요, 서세원 씨랑. 그래도 마음 아플 거예요. 너무 그 사람. 마음 아파하신다. 그쵸? 마음 아플 거예요.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든 뭐든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했고, 애들 아빠잖아. 네. 애들 아빠기 때문에. 또 이분 또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. 어떻게 될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서정희 씨는 제가 볼 땐 지금 치료나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뭐 서정희 씨가 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관리하면 이분은 이것 때문에 뭔가 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, 이분이 이제 이 부분 말고도 한 5년, 6년 후에 또 건강관리를 조금 신경 써야 될 일은 있지만,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고, 일단 지금 유방암? 네. 이거는 제가 수술이나 뭐나 지금 잘 된 것 같고요. 이것 때문에 뭐가 또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는 지금은 안 보여요. 네. 아마 식구들 모두 또 서정희 씨도 많이, 힘들어 할 거예요. 네. 서정희 씨 다행히, 건강에는 제가 볼 땐 지금, 수술이나 그런 건 잘 된 것 같고, 아마 나름대로 또 마음 추스리고, 건강 관리 잘 하면서, 뭐, 자기 일을 아예 손 놓고 있는 전업직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, 자기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아.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, 서정희 씨가. 사주상으로 봤을 때. 건강이 좀 많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